걸어가신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은 대적들의 중상모략, 또 중단된 성전 건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귀한 사명의 일에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한 자들이 찾아와서 처음에 같이 하겠다. 그러다가 거절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악의적으로 방해를 하고 이제 나중에는 이들이 건축하는 것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왕을 반역하는 것처럼 거짓말로 모함을 해서 오늘 내용은 왕에게 거짓말로 고소장을 보내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되면 더불어서 성벽을 지으면 왕에게 드릴 세금과 이 조공을 바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왕을 반란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니까 왕으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못하게 해달라고 지금 방해를 놓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모함과 방해와 참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분당에서 제가 그 지성전에 그 광림교회에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성전이 이제 수지로 이제 옮겨지면서 거기 이제 조립식으로 처음에 이제 교회가 건물을 지었는데 이제 거기다 이제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그 지역의 마을 그 아파트 사람들이 교회 건축을 못하게 하려고 농성을 하는 거예요. 교회 무슨 그래서 심지어는 부활절에 막 예배드리고 막 그러는데 뭐 계란을 던지기도 하고 뭐 교회 들어가는 사람들을 뭐 못 들어가게 막 먹는 얘기도 들었고 교회 건축을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왜 그런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밑에 그 근처에 가나안 교회라고 교회를 크게 건축했는데 그 교회 건축할 때 주민들이 그렇게 방해를 많이 해가지고 그 방해를 많이 해서 이제 타협을 하려고 그 아파트 지역 사람들 한 세대당 100만 원씩인가 이렇게 보상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뭐 사람들이 몰린다든가 뭐 이런. 그래서 그게 이제 선례가 되니까 이제 돈을 받아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옆에다가 교회를 짓는 방해를 해서 천막을 치고 막 농성을 하고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왜 그러는 걸까요? 돈을 받으려고. 이제 터무니없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한 교회에서 보상을 받아 놓으니까 옆에서 또 건축하니까 야, 또 보상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광림교회가 거기에 넘어가질 않고 그냥 그걸 팔아버렸어요. 안타깝게도 그걸 또 어디 구원파가 사버린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나 뭐 신천지나 이 사람들이 자기네 이름으로 사질 않아요. 다 차명으로 어디 장로교회 이름 써가지고 다른 어디 뭐 정상적인 교회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교회를 사니까 팔아버렸죠. 팔아버리고 이제 그 용인 동탄에다가 더 크게 그냥 몇 배로 그냥 엄청 크게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동탄이나 그쪽으로 갈 교회가 아니었는데 분당 수지에다가 교회를 크게 지려고 했다가 방해를 받는 바람에 오히려
그 당시에 이제 외곽으로 이전을 해서 더 크게 몇 배로 지어버렸는데 결과로 보면은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전해서 더 크게 지은 거예요. 오히려 그냥 그 자리에 지었으면 작게 지었을 텐데. 그래서 야, 참 사람들이 악하다. 이제 한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그 지역에 보상을 해준 게 선례가 돼서 또 다른 교회가 건축하면 자기들이 이제 또 보상을 받으려고 막 방해를 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생각이 납니다.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벽을 짓는 일에 옆에서 방해를 처음에는 도와준다 그랬다. 또 순수한 목적이 아니죠. 안 된다 그러니까 방해를 하고 그냥 고발을 하고 거짓말로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하려고 한다고 반역하는 의도도 없는데 그러니까 왕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 군사들을 동원해서 야, 저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라고 또 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다리오 왕 2년까지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됐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대로 이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과 이 성벽 이 건축이 하나의 사건으로 이제 기록이 되면서 예루살렘이 재건하는 또한 하나님의 일에 방해를 만나는 일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꼭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과정을 보면 이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또 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야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과 모함과 여러 가지 죄를 덮어씌워서 바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만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고소고발을 당하기도 하고 그때 우리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오히려 이런 걸 안 당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히려 이런 오해도 안 받고 민원도 없어야 되고 어려움도 없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또 하나님의 일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왔어.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예수님의 어떤 약점을 잡아내려고 예수님을 어떤 고소할 거리를 찾으려고 고소고발하려고 저희는 예배를 뭐 모든 예배가 다 인터넷에 유튜브에 올라가지만 제 아는 어떤 목사님들 여러분 목사님들은요 요즘 온라인 예배 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온라인 예배 그러네 하도 이런 악의적으로 목회자 설교를 이렇게 뭐 부분 뭐 이렇게 비난하고 또 막 말꼬리 잡아가지고 또 막 공격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거 그냥 골치 아파가지고요 설교 못 올리는 분들도 많아요. 또 우리 아는 염창교회 같은 경우는요 주일날만 딱 올리고 그냥 그날 딱 없애버려요. 주중에 못 보게. 딱 그날 하루만 제가 그때 설교하러 갔던 관악교회도 그날 하루만 딱 목사님 설교 올리고 그 다음날 되면 설교 딱 없어져 버려요. 왜 그렇죠? 하도 공격하는 사람들이 면 골치 아프니까 그냥 설교도 그냥 안 올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방해가 있기도 하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고난이 있기도 하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잠깐 중단될 수는 있어. 중단이 돼. 어려움 당해서 멈출 수는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승리하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전도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는 모든 일은 우리가 잠시 잠깐 중단할 수는 있지만 포기하지만 다시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은 그들이 보낸 상소문의 사본입니다. 유프라테스강 건너지역에 있는 왕의 종들이 아닥사시다 왕께 편지를 올립니다. 왕께 알려드립니다. 왕으로부터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세우고 기초를 재건하고 있습니다. 왕께서 아셔야 할 일은 만약 예루살렘에 성이 세워지고 성벽이 재건되면 그들이 더 이상 조공이나 관세나 조세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왕실 예산에 막대한 손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보냈다 그러죠. 성벽이 그래서 이제 성과 이제 성전과 성벽이 같이 이제 만들어지니까 이것이 재건이 되면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다. 왕실에 손실이 있을 것이다. 14절로 16절 보겠습니다. 왕궁에 녹을 먹는 입장에 우리는 왕께서 수치당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므로 이 전가를 보내 왕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조상의 기록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왕께서 기록을 살펴보시 이 성은 반역의 성 왕들과 여러 지방이 피해를 입혔습니다. 옛날부터 반란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 성이 멸망당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 성이 재건되고 성벽이 세워지면 유프라테스강 건너 지방인 왕의 소유가 없게 될 것임을 우리가 왕께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성전 건축 고레스 왕의 감동으로 1장에서 고레스 왕이 모든 것을 다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모든 필요를 다 이제 왕이 이제 바뀌잖아요. 왕이 바뀜으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됐을 때 이들이 이제 바로 겁을 준 거예요. 이 반역자들이 지금 성을 짓고 있다. 반역자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 모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을 안 낼 거라고. 그러면 이들이 독립하게 되고 반란을 일으킬 거라고. 거짓말로 지금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17절로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다음과 같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령관 룸과 비서관 심세와 사마리아 유프라테스강 건너에 사는 그 동료들에게 직서를 해. 평안을 빈다. 너희가 우리에게 보낸 편지는 내 앞에서 번역돼 분명히 낭독됐다. 내가 이 편지의 내용을 듣고 명령을 내려 조사를 해보니 이 성은 과거에 여러 왕들을 대적해 일어난 기록이 있고 반역과 반란이 그 성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으니 밝혀졌다. 예루살렘에 강력한 왕들이 있어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전 지역을 다스려 왔어. 그들이 조금과 조세와 관세를 거둬들였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또 이것을 보니까 왕이 이제 정말 자기를 생각해서 보낸 편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속아 넘어간 거죠. 거짓에 속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아닥사스도 왕은 참 거짓말의 편지를 보고 거기에 혹하게 된 겁니다. 21절로 2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칙령을 내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켜. 그 후에 내가 다시 칙령을 내릴 것이다. 이 문제를 느슨하게 다루지 않도록 주의하라. 외국의 해악을 키우 왕실에 손실을 끼치게 돼. 아닥사스다 왕의 직서 사본을 읽은 르움과 비서관 심세와 그 동료들은 당장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에게 달려가 강제로 그들을 내쫓고 성전 짓는 일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이나 하나님의 집 짓는 일은 중단되고 페르시아 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된 채로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거짓말로 편지 쓴 거를 보고 거짓말로 민원을 넣은 것을 보고 거기에 동요돼가지고 자기를 생각해 주는 걸로 생각하고 성전 짓는 일을 중단시켰다. 하나님의 일은 중단됐다. 여러분 다리오 2년까지니까 이제 그 이후에는 또 변화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대적들의 중상모략.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의로운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열심히 일할 때 주변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도 전에 교회 있을 때 보면 너 열심히 와서 열심히 일하면 그걸 가지고 뭐 괜히 또 말을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 일은요 잘해도 욕 먹고 못해도 욕 먹어요. 잘하면 잘한다고 또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또 못하면 또 못한다고 또막 욕하는 사람.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사명으로 감당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충성된 자가 하는 거예요. 인정으로 하는 게. 누가 알아보든 알아보지 않든.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는데 왜 사람들이 뭐 이런 말 하냐. 거기에 신경 쓸 필요 없어. 여러분, 충성된 자는요, 누가 뭐라 하든 말든 거기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막, 또, 그래서 뭐 누가 말하는 거 그거 안 들으려고 이제 전에 교회 있을 때는 또, 아, 사람들 말하는 거 그거 듣기 싫어서 또 교회에서 이 봉사 안 하려는 사람 너무 많은 거야. 아, 괜히 했다고 누가 뭐라고. 그것도 불순종이야, 불순종. 믿음이 없는 거야. 누가 뭐라 하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걸 왜 두려워해요? 괜히 이렇게 또말 나오지 않으려고 저 아무것도 안 할래요. 그게요. 아, 목사님 저는 뭐 누가 뭐라 할까 봐 아무것도 안 할래요. 불순종이야, 불순종. 그것도 악한 거야. 그것도 믿음이 없는 거야. 그것도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거야. 그뭐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비난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뭐 수닥수닥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해가 있다고 중단하는 방해가 있다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일에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그 사명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충성된 자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약해지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 받는 우리가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고난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